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저는 친구가 없었지만 친구 1이 말을 걸어줬고 그 친구와 다니다가 다른 한 명의 친구 2도 사귀어 셋이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. 셋이 잘 지내다 좀 친해지기 시작하니 친구 2는 본성을 드러냈고 친구 사이에 갑과 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1학년은 어찌해서 보내고 2학년이 되었을 때 친구 2는 잘나가는 애들과 같이 지내 가오는 더 심해졌고 행동은 더 거칠어졌습니다. 저도 사람인지라 당하고만 있다 보니 운동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. 살도 빼고 중량도 치면서 몸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. 그때가 겨울이라 옷을 껴입고 있어서 운동하던 게 티나지는 않았습니다. 그렇게 운동을 하며 지내던 도중 일이 터졌습니다. 친구 2가 반에서 다른 친구한테 시비 걸고 때리려고 하길래 가서 손목을 잡았습니다. 그랬더니 친구 2가 아이씨 발 니가 왜 지랄이야 이러길래 제가 시비 좀 쳐걸지 마 개새끼야 이러고 악력으로 손목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. 친구 2가 겁나 아파하더라고요. 잠깐 타임 왜? 니가 이때까지 나한테 했던 짓 생각 안하냐? 아이씨 별것도 아닌 게 지랄이네. 왜? 한판 뜰까? 이러고 패딩 벗고 멱살 잡았습니다. 이때 20초 정도 멍해서 서 있는데 개웃겼어요. 앞으로 깝치지 마. 진짜 다음에 걸리면 니 패고 선도 간다. 왜? 미안. 와 이때 진짜 너무 시원했어요. 운동하면서 힘들었던 기억도 다 날아가고 진짜 그렇게 그 친구는 저만 보면 눈 깔고 조용히 지내게 되었어요. 여러분도 운동하세요. 저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. 중학교 친구들은 저 못 알아봐요.